먼저 뉴스탑10이 꼽은 5위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어제 느닷없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았고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곧바로 화답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요 직접 이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하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의 주장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있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을 일단 고쳐야죠. 아니 도약을 넣었습니까? 폭탄을 넣었습니까? 거기다가 북한 주민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라고 반대로 달러를 넣었지. 국민의 기본권을 저지하고 막고 탄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는 건데. 위원장 의원님, 네. 전단 살포 금지 꽤 논란이 있거든요. 거기서 네.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더니 박 대표는 아니 제가 본인이 전단에 삐라에 독약을 넣었냐 폭탄을 넣었냐 이걸 왜 금지하냐 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박상혁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탈북민인데 평양에 사는 건지 서울에 사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어떤 박상혁 대표 같은 경우는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왔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다른 점은 뭐겠습니까? 바로 자유가 있다는 점이죠. 더군다나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까? 또 이동의 자유가 있습니까? 자, 이런 탈북자 4만 명이 내려온 이유가 바로 그 자유를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탈북민들이 대북 전단을 뿌리는 거 왜 뿌리겠습니까? 북한민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정부가 다 통제되어 있는 국가라는 걸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바로 그런 나라에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전단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USB를 같이 넣고 1달러짜리를 넣고 등등 하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어제 김여정이 한 걸 보면 정말 우리 정부를 향해서요. 정말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뭐 놈이다 뭐다 하면서 굉장히 험구를 공식적으로 한 겁니다. 예. 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4시간 만에 자 이걸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 어떻게 이 법안을 만들죠? 자 그러면 이 자유를 찾아온 분이 지금 뜨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자유를 찾아왔는데 표현의 자유를 펼치지도 못하는 이런 나라라면 과연 대한민국에 자유가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부장차장, 어제 이 네. 대북전단 관련해서 김여정 일부 부장이 분노의 담화를 한 이후 한 6시간인가요? 청와대가 백해무익하다라고 했는데 네. 여기에 반발해서 미국의 한 국제인권단체도 청와대를 비판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휴먼 라이츠 워치라는 이제 그 HRW 이 아시아 담당 부국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전단 살포는 그 해가 없는 얘기다. 하암리스. 그러니까 뭐 특정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는 활동은 아니다. 무해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청와대의 이 백해무익한 활동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애둘러서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북 전단에 대한 그 인식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좀 양극단으로 날리는 것 같습니다. 북한 이 주민들에게 북한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이 시각도 있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남북 간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물꼬를 틀려고 하는 시점에 오히려 이제 좀 이 감정을 건드리는 어떤 자극적인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 이런 양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논란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도 고려해야 되고 국익 측면에서도 봐달라 이게 정부의 입장일 수 있는데 일단 박상학 대표는요 정확히 6월 25일이 아니라 그날을 전후로 다시 한번 대규모 대북 전단을 살포할 거다 이렇게 저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입장은 다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그 모래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분 나쁜 단어를 써가면서 이를 뿌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고 뭐 그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지만 그쪽은 그것이 허용이 안 되는 독특한 사회 아닙니까? 최고 존엄에 대한 도전. 이거는 묵과할 수 없다. 어제 청와대가 반응을 내놓으면서 여당 의원들도 전단 살포는 뭐 쓰레기 대량 투기와 같다. 그리고 전단 살포는 판문점 선언에 위배된다. 이렇게 많이 이제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도 있는데 박민식 의원님. 이 우리가 지피 총격이나 이런 거는 문제 삼지 않고 왜 이 전단 살포만 내부 입단속만 하는지 뭐 이 부분을 많이 지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저는 이제 법조인으로서 좀 법률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예.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는 가급적 허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의 전단을 살포할 때 예. 우리 헌법상의 영토조항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어허.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관계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국익을 뭐 국익 남북관계의 안정을 위해서 자극적인 그것은 좀 자제하자라는 정부의 입장은 알겠습니다만은 예. 한쪽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하게 하고 또 북한의 뭐 집시 도발이다 막말이다 이런 데 대해서는 지나치게 저자세로 하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고개를 갸우뚱그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금 여당 의원들조차도 지금 같이 뭐 나서서 저렇게 좀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저자세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GP총격에는 침묵했던 정부가 왜 김여정의 비난 담화에는 즉각 반응하는 게 지나친 저자세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되면서 오늘 통일부가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여정 제1부 부장 담화를 계기로 발표할 필요가 있었다기보다는 저희 정부 차원에서는 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남북관계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화를 계속 검토를 해왔고 또 판문점 선언에서 DMZ 평화지대화 그리고 상호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데 대해서 합의를 하면서 아까 박민식 의원님이 대북전단 금지법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최 교수님. 네. 근데 우리 정부는 오늘 통일부 얘기는 전단 금지를 하는 법안 이걸 예전부터 원래부터 좀 준비를 했다는 말인 것 같아요. 전단 금지라고 하는 것이 전면적인 금지인 거냐. 이건 제가 볼 때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예. 법을 만들더라도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있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예. 가장 큰 문제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불안해합니다. 왜냐면 이 북한 사람들이 저 그 전단 날리면 거기 막 총질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접경지에 있는 분들은 위협감을 엄청나게 느끼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제한할 수도 있다. 잠시만요. 말씀 끊어 네. 죄송한데 전단 날렸을 때 뭐 군인들이 아니라 총을 쏜다고요? 이 북한 주민들이? 북한 군인들이 총을 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그거를 못 날려오게 하게 하려고. 예.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을 쏘는데 접경지역에서 그게 막 날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총소리도 나고 이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분들은 이거 막느라고 또 엄청나게 집회도 많이 하세요. 사실은 저 접경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은 제발 날리지 말아달라고 본인들은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조율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전면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의 근거가 사실은 없어요. 어떻게 전면적으로 막습니까, 이거를. 다만, 저는 이 날리는 분들도 뭐 어느 정도 본인들의 주장이 있는 거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고,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접경지역에 사는 분들이 아니면 남북관 개선에서 일정 부분 또 조절할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법의 어떤 전환이든 이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김여정의 전원 태도는 분명히 잘못됐죠. 우리 정부를 향해서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제대로 안 지키면서 우리한테만 지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우리 정부가 당연히 비판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 문제가 예. 전 우리 국민 전체 이익에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서 잘 어떤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면적인 제안을 할 수 없더라도 일정 부분 제안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릴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북전단 논란 말고도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내일 6월 6일입니다. 국립대전연충원에서 열리는 현충일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애초에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유가족들을 초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때처럼 전투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좀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자연 배치! 자연 배치! 자연 배치! 북극동으로부터 비급군! 비급전거라! 비급전거라! 영화 연평해전 화면 잠깐 보고 왔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충일 행사에 이 유가족들 초청을 안 했던 겁니까 원래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6일 날 우리가 현충일이지 않습니까? 현충일 어떤 날입니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국가 차원에서 그분들의 명복을 빌고 예우를 갖춘 날 아니겠습니까?
뭐 미국도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서 그런 날을 가지죠. 자, 근데 이 행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의 유가족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이 행사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훈처가 어떻게 했냐면 이분들에 대해서 유족들은 초청하지 않고 코로나 극복을 했던 분들은 초청을 했다라고 그래요. 자, 근데 내일 현충일이 코로나 극복의 날입니까? 저는 이런 보훈처가 도대체 왜 있는 부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 보도가 나가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초청을 다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일입니다. 세상에 하루 앞두고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결례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보훈처가 자신들이 뭐 하는 부처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일이 어떤 날입니까? 정말 내일은요, 정말 이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루만이라도 그분들을 생각하는 날인데 그분들의 주인공은 하나도 없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한 사람들 초청한다? 도대체는 어느 나라 보훈처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극복, 코로나로 숨진 유족들도 저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과연 내일 유족들, 그러니까 이 천안함 폭침 유족들을 빼고 하는 게 맞냐, 뭐 여러 지적이 있죠. 일단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보면 보훈처는 실수였다. 뒤늦게 이 유가족 7분을 초대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만 이게 단순 실수였냐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달 전 서해 소해 날 행사에 있었던 장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캠페인인가 누구주행인가 좀 말씀 좀 그런데요 여적지 캠페인이라고 진실로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 한 점 풀어주세요. 동시 입장에서 지금 일단 분명히요 고재영 처장. 네. 이 뭐 단순 실수라고 하더라도 네. 단순 실수. 하여튼 단순 실수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네. 해명이 나왔습니다. 해명이 나왔으니까. 네. 근데 실수라고 했으니까. 근데 3월에는 분명히 대통령까지 참석할 정도로 예우를 꽤 했었는데 네. 이번엔 좀 분위기가 바뀌었던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석연치 않은 해명이 나왔는데요. 이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만 명 정도가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는데 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초청자를 이제 300명으로 뭐 한 30분의 1로 줄이다 보니까 이제 누락됐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실수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300명으로 줄었다 하더라도 최근 1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친 이 유가족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이 300명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 이 단순한 실수로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앞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 서해 수호의 날에 있었던 약간의 그 해프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해프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분들을 뺀 거 아니냐. 이런 이 그 억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훈처의 어떤 실수라는 해명이 선뜻 납득이 좀 되고 있지 않은 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유가족들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은 사실 과거 사례에도 있었습니다. 작년 6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천안함 연평해정 유족들이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청와대가 배포한 책자가 논란이었습니다. 내 자식을 하늘나라에 가게 만든 장본인인데 그 사람이 우리하고는 또 뭐랄까 하늘에 하늘이고 둘이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사이잖아요. 그런 사이. 먹다가 급체해가지고요. 토를 여러 번 해서 서정우 화사 어머니께서 이걸 보시고 같은 테이블에 있던 안보실장님한테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사과 한마디만이라도 바로 그 한마디를 그렇게 부탁해도 듣는 듯 맞는 듯. 당시에 유가족들과 청와대에서 점심 식사 함께 할 때 그 책자에 김정은 위원장 사진이 있어서 꽤 논란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보훈처 정부에서는 이제 실수다라고 하는데 실수를 자꾸 하면 고의가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뭐 개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보훈가족입니다. 아까 우리 이현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지금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은 예. 이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훈처라는 것은 세 가지 이제 대상이 있는 거죠. 독립운동 순국선열 그리고 호국 또 가족들 그리고 이제 민주화 예. 그런데 이 세 가지 지점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솔직히 보면은 앞에 두 가지 부분보다는 민주화 부분에 방점을 지나치게 많이 찍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정부의 많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보훈가족 이런 데 대해서 추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왜냐하면 세월호다 또 5.18 민주화 운동 추념식 같은데
이 정부가 기울이는 정성을 네. 사실은 10분지 1도 뭐 못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실수가 아니다. 왜냐하면 매년 하는 행사인데 명단이 다 있는 거거든요. 예. 왜 빠뜨립니까? 뒤늦게 유족 대표 7명을 초청하긴 했지만 이 천충일 행사에 천안함 유족을 빼서 오늘 하루 종일 꽤 논란이었습니다.